대법원이 검수 완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며 사실상 김용민 의원이 바랬던 입장을 냈습니다. 검수 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그제 법원이 검수 완박 13개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찰의 과잉 부실 수사, 적절히 통제 못한다면 공판 과정의 영향, 공판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 검토 보완 필요성에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 완박은 절대 안 된다라는 공식 반대 입장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 완박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거기에 위헌설이다라는 얘기까지 밝힌 겁니다. 검수 완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법무부 검찰국, 명백히 위헌이거나 오류 있는 조항 존재, 개정안 자체가 모순이 심각하다. 대한변협, 피해는 국민의 목될 것, 법안 반대한다. 전직 변협회장 10명,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 의심밖에 충분하다. 전직 검찰 간부 51명, 힘없는 다수 국민들 피해 회복, 인권 보장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뭐 앞서 현 정부와 가까웠던 참여연대와 정의당도 명백히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여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혜 의원님, 잠시 후에 우리가 상세히 그 장면도 볼 텐데 네. 법사위 한복판에 계시잖아요. 더 네.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검수 완박을 막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쭉 보셨어요. 평검사 회의, 그다음에 김 총장이 어제 반대, 김용민 의원의 어떤 질타, 그 이전에 법원행정처 차장의 반대와 또 김용민 의원의 질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뭐 김호수 검찰총장도 또 법사위에 나와서 또 발언을 했고요. 뭐 오늘 방금 그 평검사 회의의 이제 결과도 봤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뭐 국민을 위한 이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 사실 그런 좀 절박한 저는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럼 수사기관은 저는 수사기관의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은 범인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수사력을 제대로 발동하지 못해서 뭐 진범을 놓쳤다 이러면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찰도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검찰도 그동안에 상당한 기여를 했죠. 그래서 6대 범죄 수사도 역시 그동안에 70년간의 검사의 전문적인 그런 수사 역량 뭐 이런 것을 인정해서 이제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6대 범죄 수사에 독점적인 이제 권한을 받았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결국 빼앗기게 되면은 방금 검사들 이야기한 대로 범죄 공화국이 되죠. 왜냐하면 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은 진범을 결국은 기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검찰의 뭐 자기 그릇 챙기기 이런 관점이 아니라 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 계곡살인 사건의 지금 용의자들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구속됐죠. 사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근데 이런 사실을 결국은 이런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물론 잘못한 것이 있을 수는 있죠. 뭐 그동안에 과잉 수사랄지 뭐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해서 범인을 제대로 기소를 못하고 이러한 일부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뺏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관점으로 본다면 경찰은 그러면 지금까지 100% 다 옳게 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것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일부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뭘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지금 그동안에 없어진 그런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자.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제도 개선의 쪽으로 가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뺏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이제 그 수사 기소 분류에 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검사들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소와 수사의 이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검사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방금 그 검사들의 성명서에서도 뭐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논의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님 조금 전에 평검사 회의의 결과 지금 생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지켜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그 범죄 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전지전능하게 우리 범죄자들을 다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병폐들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인력과 검찰의 수사인력들이 이 조직에서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해왔던 조직들이나 그 사람들은 충분히 다른 뭐 수사청을 만든다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수사에 일조할 수 있는 방식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2차 권력 구조 개혁에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잃으니까 반발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 봐주기 수사라든지, 그러니까 검찰과 관련된 수사는 진척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병폐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는 수사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게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를 이뤄낼 수 있게끔 분리하는 것이 저희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김오수 총장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방향은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느냐,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느냐라는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요.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9년 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이뤄내지 못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 절박한 심정에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 의견 들어봤고 차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